라는 주제를 놓고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기 강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경윤 회계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과 이제 대안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아까 최영호 고문님 말씀 주신 것 가운데 결국 이제 정권에게도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에게도 묻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권도 아까 지금 어떤 분이 다음 정권만 파보면 삼성권이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아까도 이창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벌이 이제는 좀더 강해졌기 때문에 재벌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조건 얘기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권력구조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은 예전에 흔히 얘기해듯이 기업하는 사람이 불법 내지 탈법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업을 못하는 상태가 구조적으로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현대적 판단이 어떠신지 최영호 교수님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가 산업화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죠. 특히 이제 산업 개발을 하고 나라의 정책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정부는 뭐였냐면은 그 굉장히 한정된 자원과 자금은 자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면서 급속도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었고 그걸